박성 씨가 스페셜 MC로 김영철 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네. 한마디를 했습니다. 네. 싫어요. 왜? 왜? 그럴 수 있지? 그럴 수 있어. 왜 한마디로? 저, 그래. 대쪽과 대전대. 예, 예. 소희가. 정말 좋은 후배예요. 근데 단점을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단점은 제가 손찌검을 해요. 누가? 아, 제가 영철이가. 정말 만나. 영철이가. 이렇게 방송 앞에서 누가 내 등짝을 아, 이거 때리는 거야. 딱 때려요. 그래서 아, 아, 이렇게 아, 치, 이렇게. 아, 사랑하는 후배가 지나는데 인사를 안 해? 그래서 아, 때리는 거예요. 나로서 내가 아, 정말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어, 난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. 친하지도 않을 때였어요. 아, 진짜.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었어. 아니야. 나 그때 너한테 존댓말 했어. 아, 그래요. 수고해요. 그 다음부터 만나면은 나 요즘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를 내 프로에 안고 자죠? 응? 사랑하는 후배가 어? KBS 직속 후배가 이쪽은 팔을 못 쓰겠어요 지금. 아니 나는 사실 직속 후배인데 형이 너무 좋고 따르고 있는데 형은 그렇게 처음에는 막 높임말 쓰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 먼저 풀려고 노력했구나. 제가 이제 다 갔죠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. 뭐 사랑하지만 뭐 그 이상은 몰랐는데 후배 중에 네. 영철이만큼 옆에서 좋은 에너지를 주는 애가 없어. 같이 있으면 진짜 즐거워요. 근데 맞아요. 이게 선을 넘으면 이제 조금 귀가 웅웅거리고 막 아하하하 막 웃음소리가 집에 와서도 계속 들리고 그럴 때는 조금 버겁죠. 그거 말고는 아, 그럼 좋은 후배. 그런 거 이제 조금 자제하도록 할게요. 네, 선생님. 네. 손원수 씨가 오늘 사실 나스도 처음 나왔고 그죠. 네. 근데 윤종신 씨에게 이름 석자 부르는 게 손이었다고. 뭐야 옛날에 이름 얼마 만에 부르는데. 아니, 그... 아까도 많이 불러줬는데. 네. 아니 아까 처음 이름을 부른 거예요. 그 분장실에서 아까. 어, 진짜 네, 오랜만이야. 그때 헌수 형 그때 저 화장실 가서 혼자 약간 눈물을. 아, 그랬어? 왜? 그런 아니 오면 가면 이제 인사를 드렸을 때. 아, 뭐 이렇게 그냥. 네, 형님이 약간 아니 웃기는 웃는데 아, 날리는 표정 있잖아. 아, 약간. 아, 그래. 정신을 펴도 알아. 아니, 알아. 아, 저 형님에게 나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나요? 아니, 어디서 알지? 알아. 내가 사과할게요. 아니, 왜 형이 사과해? 정신이 하고 있는데. 정신이 없어.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아, 그래? 그 진술의 그 숙대 숙대 쪽에 거기가 야, 가만, 지금 다른 사람 기억하시나요? 아, 그래?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, 그때 그 명환이 명환이 진환이 진환이 진환입니다. 너 없었니? 저 없었습니다. 아. 고명환이라고 생각하게 생겼어요. 그 손 방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? 예, 예, 예. 아, 그래서 저 아니, 나 헌수 아는데. 아니, 아는데. 아, 그럴 수 있어. 항상 차가워. 오해는 냉정해. 아, 차가워. 아, 그래서 약간. 나 이해해. 헌수야, 반갑다.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지. 해줘. 지금. 아, 그래가. 형님, 안녕하십니까? 어, 헌수야! 난데? 이제 됐어. 이제 됐나요?